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김유경 기자 그 사이에 나와서 세수하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얼굴에서 광이 납니다. 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뛰어오느라고 땀이 좀 났습니다. 네. 김 기자님 오랜만에 뵀는데 오늘 재밌는 주제 갖고 오셨군요. 게임 산업에서 게임 업체들이 요즘 어떤 트렌드인지 네. 그 얘기해 주신다고 그랬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풀필먼트라고 하는 게 요즘 키워드예요. 네, 풀필먼트 지금 물류하고 이제 이커머스 쪽에서 상당히 네. 핫한 그 이슈인데요. 그걸 앞서 일단 게임 얘기부터 좀 들어보죠. 오늘 두 가지 네,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게임은 네. 코로나 수혜주죠? 뭐 그렇죠. 일단은 현재로서는 코로나 수혜주고 앞으로 언택트 시대가 좀 더 강해지면 네. 좀 더 게임을 유저들도 늘어날 것이고 과금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다 하는 관측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실제로 1분기에도 실적이 괜찮았어요. 지금 찾아보니까 NC소프트는 매출액이 100%, 영업이 200% 늘었고 네. 넷마블도 한 100억 원가량 늘었고 그다음에 넥슨도 넥슨은 그 중국 내에서 던전파이터 중국 내 매출이 좀 줄어서 좀 매출은 좀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170% 늘었다고 합니다. 1분기 수혜주인 거는 분명하긴 한데 뭐야 무슨 마법이야 매출이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따블이 났으면 뭘 뭐 대단히 뭐 관리를 잘한 거죠. 뭐예요? 월급을 안 줬나?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고민들이 뭐냐면 제가 최근에 그 게임 회사 관계자분들과 얘기를 하면 이게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흐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뭐 대공황 이후에 가장 큰 경제 위기라고들 하는데 네. 그럼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 사람들이 게임, 영화 같은 취미 활동에 대한 소비를 줄이지 않겠느냐. 그렇죠. 네. 집에만 있으면 게임 많이 할 거야. 오케이 그것도 말 되는데 네. 사람들이 소득이 없는데 게임 값부터 줄이겠지. 그렇다고 밥을 두 끼 먹고 게임을 더 하겠니? 네, 그렇죠. 그런 얘기는 또 아니잖아라고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네. 그 더군다나 이제 게임을 많이 하는 연령층이 20, 30대 젊은층이고 그다음에 일용직 노동자나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이 많이 일을 하는 업종의 연령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생각한다면 게임 소비를 더 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겠네요. 게임 많이 하는 분들의 소득이 더 많이 감소했겠네요. 네. 그런 연령층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모바일 게임을 많이 하는데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과금 구조가 되게 촘촘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과금 구조를 이게 좀 질려서 게임을 아예 접고 PC 게임으로 돌아간다든가 콘솔 게임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전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 의식과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 좋을 때야 촘촘한 과금이라고 했으나 그냥 중간 중간에 돈 받아가는 아주 교묘한 기술들, 네. 업계 입장에서 보면 스마트한 스킬들이 네. 있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특히 불경기에는 많이 느낄 거다. 네, 이럴 바에는 차라리 PC로 이제 클라이언트 하나 구입을 해서 예. 즐기고 말자. 스타크래프트 같은 이제 옛날 게임이더라도 그런 게임 하나 구입을 해놓으면 계속 즐길 수 있으니 그쪽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좀 위기의식이 좀 있죠. PC 게임도 있고 모바일 게임도 있고 있는 거 다 있어요라고 하면 뭐 어디로 움직이든 관계없는데 네. 게임 업체들은 각각의 또 포트폴리오도 있고 어느 한쪽만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게다가 국내 게임사들은 이제 PC 게임의 경우도 이제 주로 월정액을 내야 되는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월정액도 사실 부담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월정액도 사실 점점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 얼마나 해요 요즘은? 보통 3만 9천 원에서 한 4만 9천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봐요. 켄피님 아까 저 실시간 채팅창에서 어유 저분 게임 잘하시게 생겼네요. 김유경 네. 기자님 네. 그랬는데 게임 좋아합니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게임하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뛰어오느라고 땀이 좀 나서. 근데 이제 게임 산업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위기감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시장 때문인데요. 네. 그 2010년을 전후해서 이제 국내 게임사들이 이제 중국 시장으로 많이 뛰어들었고 중국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콘솔 게임기가 거의 없어요. 그 중국은 소득 수준이 많지 않기 때문에 높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면은 다른 이제 전자기를 사는 게 굉장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네. 스마트폰이 있으면은 카메라도 살 필요 없고 게임기를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마트 모바일 게임이 인기였는데 중국의 시장이 커진과 동시에 거기 개발 능력도 올라가다 보니까 역으로 이제 한국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이 요즘에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매출 1위부터 5위까지는 되게 리니지 같은 한국 게임인데 5위부터 10위, 6위부터 10위까지는 거의 대부분 중국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중국 회사들에게 많이 이제 기운 거 아니냐라는 위기식도 좀 있고
그러면은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환이라든가 이제 그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요즘 고민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사드 문제 이후로 거의 판호를 거의 정지를 했거든요. 판호라는 게 이제 중국에서 게임을 팔 수 있는 허가권인데 그 허가권을 받으려면 중국의 현재 이제 퍼블리셔들하고 같이 합작을 해야 되고 거기에도 돈을 내야 되고 거기서 이제 게임을 내고 나면은 게임 금방 흉내내서 중국 그 개발사들이 게임이 거기엔 유통되고 마는 그래서 한국 그 기업들로서는 이제 중국 시장이 크게 그 의미가 없고 매력이 없는 시장이 돼버리고 말았죠. 네. 상황은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려합니까? 고민이 그거라면 네. 고민은 중국 업체들의 도전 이게 만만치 않아서 밖으로 나가서 팔기도 어렵고 우리나라 시장도 불안불안하다 이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피벗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요. 그 중국이 아니라면 이제 미국으로 가야죠. 세계 게임 2위 시장인 미국이랑 모바일이 아니라면 콘솔 게임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엑스박스라든가 플레이스테이션 4라든가 원래 미국 유럽이 콘솔 게임이 강하다면서요. 네, 사람들이 더 많이 좋아하고. 네, 맞습니다. 콘솔 게임이라는 게 뭐 실체가 있는 하드웨어 게임기 가지고 하는 거.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이러는 거 아니라. 네, 그 TV 연결해서 하는 그런 게임기들. 그러면 이제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콘솔 게임기가 수익성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왜냐면 그 과금이 어렵기 때문에 그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이제 블루레이 CD로 이제 DVD로 하나 팔면은 이제 개당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하는데 이제 하나 팔고 나면 사실 더 이상 거의 돈이 안 나거든요. 거기서 추가로 돈 벌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업데이트를 통해서 업데이트 요금을 받는다든가 업데이트 할 때 추가 패키지를 구입하면은 여러 가지 추가 서비스를 준다든가 뭐 그런 것들은 있는데 사실 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게다가 콘솔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하드웨어는 미국과 일본 회사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뛰어들어서 소프트웨어 개발사로서 좀 역량을 좀 펼칠 만한 그 공간이 있느냐 만만치 않거든요. 그쪽 좀 게임 개발사 역량도 워낙에 뛰어나고 돈도 많고.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실제로 진출을 하기로 한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NC 소프트 같은 경우는 올해 3월달 주총에서 김택진 대표님이 콘솔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선언을 하셨고 PC하고 콘솔 양대 축으로 가겠다. 그리고 넥슨도 PC하고 엑스박스 중심으로 넥슨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이제 엑스박스 PS4로 출시를 했다가 좀 실패를 하고 이제 다시 재진출하는 구조가 됐고요. 그러니까 넷마블도 올해 여름에 그 닌텐도 스위치용으로 게임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전환을 이제 피벗 포인트로 그 모바일에서 콘솔 게임기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좀 전환하는 전략을 잡고 있습니다. 전략은 그렇게 잡고 있고 그거는 가만히 있으면 자꾸 중국한테 뺏길까 봐 그러는 건데 네. 새롭게 진출하려는 그 분야가 만만하지는 않아서 네. 결론적으로는 걱정이다네요. 네, 그렇죠. 그 말씀드렸지만은 모바일 게임은 과금 구조가 굉장히 촘촘하고 돈 벌기가 되게 쉬워요. 어찌 보면 쉬워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월정액 성격의 기본적인 아이템, 그다음에 뽑기형 아이템, 자동사냥하고 유틸리티 기능과 관련된 아이템 이걸 모두 다 이용을 하면은 보통 한 달에 뭐 적게 쓰시는 분은 5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정도 과금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모바일 게임은? 네. 아니 뭐 더 하는 분들도 많죠. 더 뭐 몇 천씩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PC는 근데 말씀드렸듯이 월정액 기준, 그다음에 콘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디스크 판매. 그러니까 수익성이 사실은 떨어지는 시장에 그것도 아주 경쟁이 치열한 미국으로 진출하겠다는 게 네. 사실은 굉장히 다음 스텝으로 대안이 될 것이냐 가능성이 있느냐 그 노력하느니 중국이랑 좀 더 치열하게 열심히 해서 싸워보는 게 나은 시장 아니에요? 그리고 양해 뭐 아까 양회에도 있었지만은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찾아오고 나면은 이제 한국의 판호도 좀 열어줄 것이고 네. 중국 시장에 좀 뛰어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게임 시장의 변화 이게 그 스트리밍 게임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포인트를 잡고 좀 접근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게임 업체들이요? 게임 업체들이 그 전반적으로 그 게임이 앞으로는 PC와 모바일과 콘솔이 모두 융합된 형태의 그 스트리밍 게임이 뭐 중장기적인 얘기긴 합니다. 그쪽으로 전환할 거라고 보이고 네. 그로 인해서 미국 업체들도 사실은 그쪽으로 좀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임이든 하나 만들어 놓으면 콘솔에 다운받아서 혹은 연결해서 하는 사람은 하시고 그 게임 네, 네. 휴대폰 갖고 하시려고요? 그럼 하시고 네. 어차피 클라우드에 연결만 돼서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클라이언트 서버에 접속하면 어떤 환경에서는 하면 그러니까요. 되는 거니까요. TV 모니터밖에 없으세요? 이걸로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네. 그 특히나 이제 iOS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같은 경우에 그 게임을 하나 런칭해서 올려놓으면은 그
그 구글과 이제 애플이 돈 얼마 정도 가져갈 것 같으세요? 수수료로? 보통 플랫폼이 한 30% 가져가나요? 네, 30에서 많게는 50%까지 가져갑니다. 그게 매출에 가져갑니다. 네. 그 100억 원 매출 올리면은 그 중에 30억에서 50억을 그 수수료로 이제 가져가는데 내는 입장에서 보면 야구르인데 굉장히 야구르겠죠. 애플이나 그럼. 구글은 우리 없었으면 그거 100억 매출이 나오겠니 너희들이?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자체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라는 사실 움직임도 꽤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블록체인을 이용한 뭐 플랫폼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사실 NC도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거는 게임 종합 플랫폼을 지향을 하고 있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야 플랫폼이죠. 그렇죠. 그러려면 서드 파티도 좀 실력 있는 개발사들도 많이 확보를 해놔야 하고 그리고 그걸 많이 전파시켜야 되고. 그리고 나면 또 본인들도 거기서 30% 먹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겠죠. 네, 뭐 순환 논리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럼 플랫폼이 그럼 스트리밍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의 전환이 앞으로 올 것이다. 네. 여기에 하나 둘 대응을 지금 실제로 플랫폼 회사들이 하고 있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면 한국 기업들도 경쟁력을 잃을 수 있으니 그래서 콘솔 시장을 일단 피벗 포인트로 잡고 알겠어요. 거기서 이제 스트리밍 게임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전략으로 일단 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게임 산업의 변화는 우리가 잘하던 모바일 게임에서 중국이 급속도로 추격해오고 있는 것. 네. 그에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안 나갔던 콘솔 시장, 네. 게임 시장으로 가고는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의 게임 산업의 미래는 당장은 아니겠으나 클라우드 기반의 스트리밍 게임일 텐데 네. 다 우리한테는 생소하기도 하고 해서 불안하다 그 말이네요.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 사실 저도 좀 놀란 게 KT가 요즘에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고 LG U+도 이제 MS랑 손잡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야 5G 쓰나요? 그렇죠. 5G를 그리고 5G를 쓰게 되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글이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굉장히 많은 수를 가져간다고 해서 그런 불만 때문에 네. 스트리밍 게임으로 넘어가자 그런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긴 한데 결국엔 이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결국엔 다 그 기존 플랫폼 회사들이에요. AWS, 그다음 구글 스타디아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상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겠죠. 이렇게 유명한 회사는 또 플랫폼을 만들면 그 플랫폼 만들었다고 그렇게 언론들이 또 기사를 써줘요. 열심히 쓰죠. 그러니 그 자체가 얼마나 홍보예요. 플랫폼이라는 네. 건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저하고 김 기자하고 둘이 플랫폼 하나 만들었어도 그 플랫폼 있다는 걸 어떻게 알리겠어요? 어떻게 알릴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플랫폼이 안 되는 건데. 네, 그렇죠. 돈도 큰 돈도 돌지 않을 여기는 것이고. 뭐 아마존이 만들면 야 이게 뭐 귀추가 주목된다 뭐 이러면서 광고 다 해주니까 잘 되죠.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재밌는 게 페이스북도 이제 스트리밍 게임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누가요? 페이스북이요.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도 이게 자기네 자체 1분기에 그 MAU를 분석을 해보니까 네. 25억 명 가량의 MAU 중에서 7억 명 정도가 이제 자기 게임 서비스와 연결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자기네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3분의 1 가량이 게임을 이용하니 우리도 게임 서비스 해보면 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페이스북은 좀 재밌긴 합니다. 근데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이 페이스 이런 스트리밍 게임이 나중에 영상 콘텐츠하고도 좀 이어져서 그 트위치를 지금 아마존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트위치가 제공하는 클라이언트 게임과 이 트위치를 연동을 해서 거기 안에서 다양한 이제 게임 그 인플루언서들과 유저들 간의 협업도 가능해지고 네. 게임의 재미 측면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도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 특히나 요즘에 많이 나오는 그 음성 생성 프로그램, 그 국내 이제 네오사피엔스 같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하는 건데 음성 생성 프로그램이 뭐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프로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한 시간 동안 AI 학습을 시키면은 네. 거기에 텍스트만 넣으면은 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나오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근데 이 프로님 음성이 인기가 많아서 이 저작권료를 받아서 많이 뿌릴 수 있다고 하면 좋은 거고 근데 만약에 누가 불법 복제해서 한다 그러면 안 좋은 거고 그렇겠죠. 아, 알겠어요. 그거를 무슨 기술이라고 한다고요? 아 그거는 음성 인식, 음성 생성 기술이라고 하는데 음성 생성 기술? 예,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말 하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맞아요. 돌더군요. 네, 그런 네. 가능합니다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해서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게임뿐만 아니라 영상을 즐기고 그 게임 유저들과 인플루언서 간에 협업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같이 만들어 나가면서 새로운 문화를 좀 만들어낼 수 있고 네. 그 안에서도 좀 쇼핑을 할 수 있게끔 판을 깐다든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제기해 볼 수는 있죠. 네.
자, 게임 시장은 그렇게 우리 또 업데이트해서 정리하고 네. 공부해 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풀필먼트라고 하는 거는 네. 이게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요? 영어 같은데? 그 영어 단어로는 이제 뭐 약속이나 뭐 의무, 이행 뭐 이런 얘기를 말았는데 네. 일반적으로 산업적으로 그냥 물류 창고를 그냥 풀필먼트라고 통칭을 해요. 물류 창고? 네. 이게 그거죠. 보통 아마존에서 쇼핑몰을 하는 업자들은 네. 그냥 물건을 소싱해서 아마존 창고에다가 배송만 시켜 놓으면 네. 아마존이 알아서 창고 정리 다 해 놓고 몇 개를 어디서 팔려서 어디로 배송해야 되면 그거 다 알아서 해 주고. 네. 그러니까 업자는 물건 소싱하고 쇼핑몰에서 열심히 홍보해 주고 네. 그것만 하면 되는. 네, 그렇죠. 나머지는 우리가 힘든 일은 다 알아서 할게요. 그게 풀필먼트죠. 네. 그 물류라는 일이 굉장히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네. 그걸 사실 네이버나 쿠팡 같은 쿠팡은 하고 있긴 하지만 그 회사들은 사실 많이 손을 안 대고 있던 영역이었는데 네. 그 요즘에 최근에 2, 3년 새 물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서 새벽 배송으로 굉장히 새로운 가치를 발견을 했고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크게 어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류 경쟁력이 결국에는 이커머스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 이런 판단에 대해 풀필먼트 서비스, 풀필먼트가 상당히 요즘 IT 업계 내부에서는 신성장 동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좀 또 옛날 말이긴 한데 굉장히 좀 새로운 대안으로 좀 다가오고 그렇겠어요. 있습니다. 사실 쇼핑몰이 뭐 차이가 나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결제 편하면 되는 건데 요즘은 다 간편 결제고 네. 뭐 가격 싸면 좋은 건데 가격이야 어차피 다 검색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싸게 네. 하려면 싸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쇼핑몰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면 이제 결국은 피부에 와닿는 게 배송이죠. 배송. 라스트 마일 서비스가 제일 중요해지고 그런 언제 빠르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적시 정확한 장소에 배달해 주냐가 중요한데 이게 그 현재 이게 네이버가 이게 풀필먼트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혀서 일단 좀 화제가 되고 있고 되게 좀 시장에서 굉장히 좀 네이버.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네이버 쇼핑. 네, 네이버 쇼핑, 네이버 스토어에서 네. 입점한 업체들이 그 다른 제품은 아니고 일단 LG 생활 건강 제품을 매입을 하면 사들이면 네. 그거를 CJ대한통운의 풀필먼트에 맡겨서 CJ대한통운이 이거를 모두 물류를 모두 끌어모은 다음에 일단 동두천에 있는 그 아 동두천이 아니죠. 그 곤지암. 곤지암에 있는 물류 창고에 모두 실어서 일괄 배송하는 방식으로 일단 서비스를 실험적으로 개시를 해 보고 이게 좀 된다고 하면 다른 제품, 다른 브랜드로 좀 확장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잠깐만요. LG생활건강이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팔면 네. LG생활건강이 배송해주면 되잖아요. 물론 LG생활건강은 배송회사는 아니니까 대한통운 같은 회사한테 부탁해서 배송해주라 하면 되는데 네이버가 중간에서 뭘 한다는 겁니까?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그 소매사인 거고 LG생활건강은 제조업체 아닙니까? 네. 일종의 그 치킨집으로 비유를 하면은 치킨을 제조해서 내가 직접 배송까지 해주면 이게 일자 물류,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LG생활건강이 본인 직접 생산해서 판매까지 하고 배송해주는 방식인 거고 그러니까 이자 물류 방식은 내가 LG생활건강이 직접 생산을 해서 네. 이거를 대한통운이든 아니 본인 자체 네. 물류 자회사를 만들어서 배송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3자 물류 방식이 남한테 맡기는 거죠. 외주화 주는 네네. 거죠. 네. 물류 방식 외주로 주는 거고 그런 방식인데 LG생활건강은 현재 자체 물류망과 판매망이 적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만 유통되는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네이버가 유통해주는 대신에 그걸 본인이 직접 이렇게 물류하고 판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LG생활건강은 네. 그걸 네이버가 모두 온라인 쇼핑 공간 안에서 모두 그 판매와 물류까지 다 배송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어요. 아마존은 소비자들이 뭔가를 구입하면 본인들이 창고도 운영하고 배송망도 갖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네. 알아서 배송을 하는데 네이버 쇼핑도 똑같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실제로 배송은 그렇죠. 본인이 안 하고 외주에 맡기는 거죠. 대한통운한테 부탁하겠다 그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하기야 그렇게 해야지. 그럼 네이버 쇼핑이 또 네이버 무슨 배송 택배 이런 걸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야 있겠습니다만 그게 그러면 택배 시장이 또 엄청나게 복잡해지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택배가 그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비즈니스고 그 경쟁력을 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알겠어요. 그 사실 이미 쿠팡 같은 회사들은 그 물류와 관련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쌓아놓은 데 비해서 네이버는 아직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CJ 대한통운을 이대로 인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긴 합니다. 매번 우리가 저쪽에 부탁할 거고 네. 저쪽 입장에서도 우리가 최대의 고객이면 그냥 살림 합치지 뭐.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시작됐다는 거군요. 네. 이게 왜 중요해요? 시험에 뭐가 잘 나와요, 이게? 이게 그
비용을 그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물류가 주는 서비스 경쟁력의 차이가 좀 차이가 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LG 네이버가 갖고 있는 경쟁력, 네이버가 이커머스 업체로서 갖고 있는 경쟁력은 검색과 결제 경쟁력이었는데 이거를 사실 물류로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라든가 새로운 사용자 가치를 주지 못한 데 있어서 서비스를 더 개선할 여지가 적었거든요. 그러면서 풀필먼트를 통해서 모든 서비스를 일원화해서 이길 배송으로 배송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서비스해주고 네. 그다음에 빠른 배송해주고 정확 적시에 배송해준다. 이런 서비스 차별화함으로써 네. 네이버가 이커머스 업체로서 조금 더 좀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이버뿐만 아니라 사실은 배송과 물류에 있어서는 지금 모든 기업들이 다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네이버도 지금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알겠어요. 근데 네이버의 전략은 보니까 아마존처럼 배송에서도 우리가 경쟁력을 갖겠다라는 전략이 네. 아니라 네. 네이버 쇼핑에 입점하시면 배송 걱정도 안 하셔도 돼요. 네, 저희가 그렇죠. 알아서 업자 섭외해서 해드릴 테니까 그냥 물건만 잘 띄워오세요.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정도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네. 네, 그렇죠. 그런 면도 있고. 기본적으로 3자 물류 방식으로 이렇게 물류를 배송, 그러니까 이게 규모의 경제를 일구고 나면 굉장히 어쩌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그 네.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서 어떤 상인이 이 마이크를 판다고 하면 나는 네. 이거를 인터넷 주문을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동두천이나 어디 물류창고에 갔다가 그 밤에 새벽에 다시 여의도로 오는 구조인데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게 단건으로 치면 굉장히 비싸지만 이게 네. 모아서 물류창고에 두고 하면 그 큰 값을 만들어 놓고 나면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거든요. 네. 내부적으로는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식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네이버가 굉장히 그 이커머스에 좀 부업 이커머스에서 장사를 하시는 그런 분들은 굉장히 핫해요. 그 3월 달에만 신규 그 등록 업체가 3만 업체가 넘었거든요. 네. 그리고 네이버가 그래서 입점 업체 늘어나고 이 입점 업체들 관리를 하고 물류 서비스를 더 강화하려면 이런 풀필먼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오늘은 게임 산업과 인터넷 쇼핑에서 뒷단에서 벌어지는 배송 경쟁력 강화 경쟁인가요? 네. 두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들었네요.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의 김유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